저는 화장을 안 하고 하고가 약간 성형 수준이에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금 성형하시는 상태죠? 그렇죠. 오늘 다이시공을 만드시는 거네. 의사, 의사세요. 이분 작품들이 여기는 의사래요. 화백과 의사. 안녕하세요. 매직터치 김순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막 제 얼굴에 화장하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속눈썹 붙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남들도 붙여봐주기 시작을 하고 눈매가 완전히 틀려지니까 그거에 또 재미가 되게 있었었고요. 린 씨도 사실 처음에는 계속 오래 봤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당연히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되게 어색해하죠. 근데 해주고 나서 화면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와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 상태에서 딱 왔는데 메이크업을 딱 했는데 예뻐지는 게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직터치 김수생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 우리 언니는 똑똑이다 이러면서 그 아이가 먼저 지어줬고, 그리고 정인도 어색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지 더 예쁜 느낌이 나오고 진하지만 않은 어려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많이 맞췄죠. 성형으로도 짝짝이가 돼 있고 피부과에서도 고쳐지지 않는 아토피 피부를 결혼식 날 그날만은 정말 최고로 예뻐 보이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결혼 사진이니까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제가 진짜 혼신을 다해서 메이크업을 해드리니까 힘들지만 되게 재밌어요. 전철을 타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상대편을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썹을 왜 저렇게 그렸지? 눈썹 이쁘게 난 거를 너무 인위적으로 정리를 한다거나 이상하게 펜슬로 그려놓고 그러면 저는 아예 기르라 그래요. 고쳐주고 싶어요. 눈썹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눈썹 얘기 제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얼굴을 비벼놓더라고.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세수 좀 살살하라고. 얼굴이 무슨 그릇이냐. 설거지를 왜 하냐. 세안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는 편이고.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씩 강좌를 듣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봤을 때 더 좋기는 하긴 하지만 비티비치를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웠던 것이 뭐냐면, 잡지를 볼 여유도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뭔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편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되는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개인 수강을 해드릴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드려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색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섀도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일일이 제가 계속 옆에서 쳐다보고 체크해드리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뷰티매치 동영상 딱 하나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고 최대한 빠르게, 내가 오늘 원피스를 사랑스러운 걸 입었으면 그 다음날 메이크업도 사랑스럽게, 본인이 하기 쉬운 방법으로. 메이크업은 사실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메이크업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뷰티미츠 동영상 많이 강좌 이용해 주시고요. 그냥 옷 챙겨 입듯이 화장도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문의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잘했어요? 예, 네. 잘하셨어요. 시집 갈 때 얘기해요. 근데 남자친구 안 생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응? 남자친구 만들어 볼까요, 이제? 남자친구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배우세요.